당신, 그리고 너, 왜 여태 버티고 있는 거야? 내가 온다고 했으면은 알아서 나가야지! 여보, 왜 이러세요? 당장 나가. 끌어내기 전에 나가라고! 아버님, 고정하십시오. 아버지,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나가라니요. 이렇게 내쫓으면 우리더러 어디로 나가라고요? 그럼 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어? 당장 양평 별장으로 가. 빈손으로 내보낼 수 없어서 별장은 당신 명의로 해뒀으니까. 아버지, 이러지 마세요. 저는 어쩌라고요? 너도 애비 말에 따르지 않을 거면 당장 네 엄마 따라 나가! 아버지... 너한텐 한 푼도 줄 수 없어. 내 집에 있는 먼지 한 톨도 가져가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! 그럴 수 없습니다.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딜 나갑니까? 입 닥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해. 전 재경이 남편이고 아버님 사위입니다. 절 내쫓고 싶으시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십시오. 막무가내로 이러지 마시고. 뭐야? 법적인 절차? 서동그룹 전 회장님 위신도 있는데 장모님과 사위를 이렇게 함부로 내쫓으시면 되겠습니까? 전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. 이건 뻔뻔 수라운 놈! 아버지, 진정하세요. 차선우 절대 제 발로 걸어나갈 인간이 아닙니다. 대체 어떻게 해, 저놈을 재경이 옆에서 떼어낼 수가 있겠냐. 재경이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. 차선우 죄를 밝히면 돼요. 아버지, 승리가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. 그게 뭐야? 태성간장을 불량간장으로 누명을 씌운 사람이 차선우였다는 증거입니다. 생전에 승리 아버지와 차선우의 대화가 녹음된 핸드폰을 찾았어요. 그래? 예. 승리 아버지는 이미 차선우 지신 줄 알고 차선우를 찾아갔었던 겁니다. 아니, 그놈이 그래놓고 한 팀장을 버리고 내 딸과 결혼한 거야? 내가 이거 인생을 헛살았어. 그런 놈인지도 모르고.